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가수 박혜원님의 시든꽃에 물을 주듯 이라는 노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하이라이트 고음 파트에 대해 한번 분석해보고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그 고음을 낼 수 있는지 저 미니쌤만의 꿀팁을 한번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고음 발성에 관심이 있다, 고음 노래를 잘하고 싶다 하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혜원님의 시든꽃에 물을 주듯 이라는 노래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엄청난 히트를 쳤던 때가 있었죠. 이 노래에서 기억나는 구간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어렵다는 고음 파트. 어떻게 하면 이 고음 파트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저 미니쌤과 한번 집중 분석 해보실까요? 자, 그럼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자, 그럼 우선 이 구간을 먼저 GVT로 분석해보자면 첫 번째, 복식호흡 메커니즘, 횡경막 호기호흡 혹은 횡경막 어택, 턱 당기기 흡기호흡, 두 번째로는 뻘리기 메커니즘, 후두 하향 성대 텐션, 성대 접촉률, 상하 좌우 공간, 위아래 턱 상하 벌리기. 이 부분들이 GVT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자, 우리가 GVT로 간단하게 분석은 해봤지만 실제로 노래를 부를 때 이 발성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꿀팁들도 필요할 것 같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소리의 타점을 잘 찝어라 입니다. 우선 소리의 타점, 즉 소리의 위치를 잘 못 찝고 소리를 냈을 때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다 끝났다고 말해줘. 뭔가 제대로 소리가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반면에 소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이 부분을 노래를 했을 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소리의 위치를 잡은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치를 잡는 거 위주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소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않고 급하게 시작하게 되면 호흡 컨트롤이 미흡해지고 성대 접촉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접촉이 잘 된 고음 발성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에 타점을 잘 찝고 소리를 내면 접촉이 잘 됨과 동시에 흐트러지지 않고 선명하고 조금 더 명확한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첫 시작 차 발음에 호흡을 강하게 뱉어줘라 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횡경막 어택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택을 확실히 주지 않고 복식 호기 압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성대의 힘만을 이용해서 목이 조여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택을 확실히 이용해서 복식 호기 호흡의 압력을 강하게 사용하여 뱉어줬을 경우에는 차라리! 네, 이 차 단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들으셨나요? 훨씬 더 풍성하고 강한 어택이 느껴지면서 다이나믹이 확실히 더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호흡을 끝까지 뱉어내기, 즉 밴딩 스킬을 확실히 줘라 입니다. 이 구간에서 밴딩 처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우선 밴딩의 표현이 없이 그냥 불렀을 경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다 끝났다고 말해줘.
약간 동요가 될 수 있는 느낌이 조금 있죠. 이 부분을 밴딩의 표현을 사용해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다 끝났다고 말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웨이브를 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밴딩의 표현을 해보았을 때 확실히 노래의 맛이 더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어 발음에서 위아래 턱을 서서히 열어라 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위아래 턱을 점점 열어가면서 마무리하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점점 커지는 크레센도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 발음에서 위아래 턱을 잘 열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를 했을 때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말해줘. 이거는 그냥 목에서 최소한의 공간만 쓰인 소리거든요. 무언가 더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답답한 느낌도 받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저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아래 턱의 공간을 서서히 열어가면서 마무리하는 느낌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말해줘. 네, 여러분 차이점을 잘 들으셨나요? 아, 사실 저 미니쌤도 저한테 굉장히 높은 고음역대여서 많이 어렵긴 하지만 위아래 턱을 잘 열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을 땐 공명감의 느낌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데 서서히 공간을 열어가면서 마무리를 했을 때는 울림이 더 느껴지고 풍성한 소리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너무 높은 고음은 무작정 따라하면 당연히 목이 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대의 텐션감을 이용해서 성대의 힘을 어느 정도는 압박을 시켜서 우리가 고음 발성을 표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런 고음을 박혜원님과 똑같이 따라할 순 없겠지만 이 초고음역대 구간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고 여러 꿀팁을 통해 건강하고 정확하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정확하게 고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을 통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박혜원님처럼 고음을 내고 싶거나 조금 더 쉽게 고음을 낼 수 있는 발성법을 배워보고 싶다면 저희 성운 보컬에 무료 코칭을 신청해 주셔서 저 미니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